김선호가 출국 후 1박 2일로 복귀한다. 김선호는 낙태 스캔들에 휘말려 그를 비난했다. 드라마 고향 차차차의 스타가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던진 1박 2일이 멤버에서 하차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디스패치는 김선호와 전 여자친구의 대화 내용을 공개해 배우 김선호의 결백을 입증했다. 그는 온라인 포럼에서 최영아가 주장한 것처럼 전 여자친구에게 낙태를 강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선호는 2022년 광고와 연기 제안을 모두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호는 스크린 데뷔를 기념하는 영화 새드 트로픽스 에만 출연한다. 김선호 1박 2일 복귀. 현재 국내 네티즌들은 김선호가 시즌4에서 1박 2일이 멤버로 복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멤버 중 한 명이 1박 2일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1박 2일이 멤버들과 함께한 김선호. 올해 군입대를 준비하는 것은 랍이다. 그룹 빅스, VIXX, 멤버가 가족 같은 1박 2일 멤버들과 작별 인사를 하며 눈물을 참지 못했다. 앞서 김선호가 떠나면서 자리는 나인우가 대신했다. 약 2년여간 활동한 빅스 라비가 탈퇴하면서 1박 2일 자리가 채워지지 않은 자리가 하나 생겼다. 김선호는 자신의 생일을 맞아 자신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통해 컴백을 암시한 바 있어 라비의 후임으로 유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선호와 1박 2일 멤버 문세윤 사진, 닷, 트위터, 저의 부족함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 생일을 축하해 주시고 생각보다 많은 생일 축하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나눈 소중한 감정을 기억하고 기억에 남을 배우가 되겠습니다. 응원과 격려에 보답할 수 있다. 고 인스타그램 계정 골뱅이 SEONHO_KIM 소유자를 썼다. 김선호의 소속사 골뱅이 KIMSEONHO_STAFF.DIARY 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도 5개월 만에 새 글이 올라왔다. 오후 바다를 바라보며 뒤에서 찍은 김선호의 최근 사진을 올렸다. 소속사 스태프 골뱅이 KIMSEONHO_STAFF.DIARY 가 올린 김선호 최근 사진. 팬들은 김선호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음에도 연예계 복귀를 알리는 신호로 보고 기뻐했다. 드디어 돌아온 걸 환영해 한 팬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또 다른 팬은 돌아온 걸 환영해 너무 보고 싶어 라고 적었다. 김선호는 최근 태국에서 영화 새드 트로픽스 촬영을 마쳤다.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의혹에 대해 솔트 엔터테인먼트 측은 아직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